예측이 될 법한 게 더 어렵죠. 오히려 치료가 될 법한 게 더 어렵죠. 정말 위험해요. 아이, 종소리 들으니 미사가 끝났나 본데. 마, 안 되면 마음 전에 얼른 가서 한잔합시다. 당연히 집에 가시겠죠, 저희 마누라하고요. 아, 자, 주머니 애들 잠깐만 봐주시겠어요? 안녕하세요. 전 아직 대게 쌍둥이 못 봤어요. 그렇게 예쁘다면서요? 깨우지만 마세요. 딱 한 잔만 하고 올게요. 딱 한 잔씩만 할 겁니다. 아, 금방 올게요. 아, 잘 가주세요. 금발이라더니 역시. 그런데 피부가 있진 않군요. 금발엔 피부가 좀 붉어야죠. 햇빛이네. 색다네요. 자나? 햇빛이요? 새카맣다고요? 추운가 봐요. 잘 좀 덮어야지. 아유, 완전 가만인데.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따라서 오리스를 군인들이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. 아무도 나갈 수 없으며 여러분 또한 나갈 수 없습니다. 어제까지만 해도 떠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그야말로 도안에 든 쥐처럼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. 시민 여러분, 외부인 여러분, 탈출을 시도하지 마십시오. 출입 감시 현병단들의 기간단 중세례가 있을 뿐입니다.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체념하는 용기와 정신력입니다. 물론 구덩이를 팔 일손도 필요합니다. 공동묘지가 포화상태이므로 공안지와 공사장들을 징발하겠습니다. 감염된 집들을 감시하고 출입을 통제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겠습니다. 병에 침입을 받은 집들을 조사해서 정말 죽음의 병인지를 가려낼 검사관도 필요합니다. 못할 건 없잖아. 맛을 따질 때가 아니야. 악마 같은 바람은 아무리 두꺼운 눈도 들어오거든. 이옷을 쟁이니까 사악한 자들 앞에서는 벽이나 담임 모형식으로 입거나 마찬가지지. 더구나 바람은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. 자꾸 생각하시면 생각을 통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요.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.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. 마음 또한 그래야지만 벽도 절통 같다지만 마음 또한 그래야돼.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와. 우리는 절대 못 건드려. 하다만 계속해. 달라진 곳은 없나? 숨은 없나? 숨은 없나? 계속 살피한 방광 들어가거라 말이야!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야! 난 난공불락이다 이렇게 생각해.